뭐 한마디 해줘봐. 아, 동대신.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발전되기 시작했어요? 여의도는 한 40년 전부터 발전이 됐죠. 40년 전. 네. 대부분의 건물들이 40년 된 건물들이 많아요. 30년 된 건물들. 그 건물들 중에 어떤 것들을 지금 리모델링 중이고. 여기 아파트도 그때 다 세워졌는데, 그때 이제 지금 리모델링, 이제 재건축, 붐이 좀 일어나고 있죠. 지금 땅값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여기 많이 올랐죠. 여의도는 예전부터 여기 비쌌어요. 예전부터 비쌌어요? 여기가 왜냐하면은 좀 우리나라 금융의 허브죠, 금융 허브. 아, 완전, 보니까 IBK 투자, 뭐, 네. KCB, 한양증권. 네. 와, 전부 이게 금융. 네, 금융의 회사들이 다 여기 모여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프라 스트럭처가 이제 한창. 곧만한 저, 담을 있네요, 여기. 또 저랑 회사들하고 얘기하기에 또 많은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아, 또 뭐, 이거. 네. 똑같고. 여기는 길을 건널 때, 사방팔방으로 다 건너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한국엔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여기만. 한국은 다 양방향 통행인데, 여의도는 특이하게 원웨이가 많아요. 원웨이? 네. 그럼 이쪽은 원웨이고 저쪽은 또. 운전할 수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한국에 원래 원웨이가 많이 없거든요. 이쪽은. 길 이름도 금융로네, 금융로. 금융로. 진짜 한국에 와서 느끼는데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 뭐든지. 바다 못해 산 꼭대기에도 커피숍 있고. 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 사람 대비해서 되게 잘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 생활 습관인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곳 근처에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어야 돼요. 여기도 그러니까 어디가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여기도 이 아파트도 있고 그 주위에 먹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다 같이 갖춰져 있어요. 그렇네. 어디가나 집은 집들이 모여 있잖아요. 맞아요. 몰은 몰대로 있고. 근데 한국은 다른 게 집 있는 곳에 언제나 다 같이 음식점도 다 같이. 다른 편의시설 다 같이 있는 요즘도 미국도 이런 걸 많이 이제 선호하는데 문제는 이제 음식하는 회사들이 거기서 버티질 못하잖아요. 네.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근처에 식당이 한 100개 넘게 있어요. 제가 여기 1년 다녔는데 여의도에 네, 저 중에 절반도 다 못 먹어봤어요. 와, 아직도 100개 넘게 있어요. 그러니 뭐 전국으로 따지면 네. 엄청난 거. 네. 아직도 단풍이 그대로 있네. 신기하네. 저는 이제 나 있을 때 굉장히 따뜻할 때 온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희한하게 매년 한국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SAT 같은 미국에서 대학 들어갈 때 보는 시험. 한 날짜에 그런데 보통 이제 11월 뭐 중순 말쯤에 가요. 근데 전통적으로 수능 대입 시험 보는 날에는 되게 추웠는데 올해는 되게 안 추워. 되게 따뜻해. 이상적으로 따뜻해가지고 점점 그 이상 기온이 이게 심해지는 거야. 그래서 웃긴 게 한국이 그 패딩이라고 왔어요. 아세요? 패딩. 그거 되게 많이 팔리는 나라인데 따뜻해가지고 패딩이 안 팔리네요 지금. 옷들 안 팔아요. 옷장사들은 겨울 잠바를 팔아야 되게 비싸니까. 맞아요. 여러 뭐 티셔츠도 있고. 아, 보시면 다 그 증권사 관련된 게 있고. 여기가 한국 금융의 흐름입니다. 여의도가 그렇게 됐네. 트럼프 월드라고 여기 또 트럼프 아저씨 트럼프 여기다도 있어요. 여기다도 하나 하셨네. 네, 두 개나 있어요. 트럼프 월드 원 투가 있고. 아. 여기 트럼프 월드 보니까 신기하죠.
하나 있네. 어디 가네. 아, 나 여기 와서 너무 실망해서 스타벅스. 네. 벤티 사이즈 시키는 거 시켰는데 네. 미국에서 제일 작은 것만 한 게 나. 아, 나 이건. 뭐. 그리고 밤 또 어두워지면은 저기 다리들한테 이게 또 이렇게 또 불도 들어오고 네, 조명 들어와가지고 되게 예뻐요. 아. 여기 뭐, 아, 크루즈 여기서 대표. 네, 크루즈. 뭐, 요거 해갖고, 거기 안에서도 뭐, 저녁 먹고. 저녁 먹고. 아, 네. 없는 게 없는 게. 저기 뭐, 라면 먹는 거 사람들. 네, 라면도 먹고. 여기 편의점이 다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이렇게 해서 사다가 먹으면 편의점이 아예 라면 파는 그게 다 있어요. 기계? 라면 만들어주는 기계. 기계가? 네. 유람선 지금 가고 있네요. 운동 삼아도 와도 좋겠네요. 어, 좋죠 여기.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기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아, 여기서? 네, 운동하려고. 걷기 운동. 어. 여기가 특히 원래는 강북이 훨씬 잘 살았죠. 원래는? 강남은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개발을 하고 싶었던 거죠. 강남을. 강남 쪽을. 네, 근데 개발을 싹 다 했어. 아. 근데 안 와. 사람들이 이쪽으로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들 교육이거든요. 와, 여기는 경치가 멋있네. 뭐 강도 보이고 다리도 있고. 네. 여기 미니스톱 한번 구경 가실래요? 응. 그런 식으로 해. 여기 뭐 치킨 이런 거 팔아서 사서 여기 살아 여기서 먹는 거 있어. 아, 이거 사람들 다 이러고 있어. 소주 마시.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돗자리 깔아서 뭐 술도 많이 마시고 재밌죠 이제. 이런 게 필요해 사실. 너무 사람들이 그 각박하게 살 수가 없어. 오히려 여기서 음식을 사서 밖에 나와서 먹는. 예. 이게 바로 라면 뽑는 기계예요. 아, 이게? 그 라면을 사다가 라면 뽑는 기계. 라면을 사면은 그 은박지를 주거든요. 여기 넣고 네. 누르면은 물 나와서 끓이는 거예요. 이분들. 한 번도 있다. 됐다. 한국에 있는 분 아죠? 옛날 오락실. 아, 그렇네. 구경해 한번. 마트구나. 네, 요즘에 한국에서 치킨도 이렇게 팔아요, 안에. 안에서? 그렇네. 이게 약간. 아주 술 많이 먹으니까, 술. 여기서 나. 그렇게 이제 아까 은박지. 그러니까. 아. 저게 누가 저걸 의견을 내갖고 한번 배웠지. 아. 저게도 편하더라고. 그냥 끓여 먹고 버리면 되니까. 맞아요. 코펠은 사이즈가 있어갖고. 와, 좋다. 진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슬슬 가셔야 이제 저녁 먹고 출발할 수 있어요. 저기 육산 빌딩이네. 육산 빌딩. 형님 술 한잔 하셔도 돼. 운전 내가 하니까. 괜찮아. 같이 먹은 몰라도 운전 차량하기. 네, 좀 이따 운전 해드려야 되니까. 처음 먹어본 복 드셔보시는 맛일 것 같아요. 복은 또 처음 먹어보네.
고거가 있는 거예요. 어. 와, 보이네. 여기 있는데. 이거 이번에 배웠어요. 이거 맛있게 먹으면 아껴 드릴 텐데 일단은 이게 왜 내가 이게 맛있다고 하냐면은 이 국물 한번 드셔보죠. 엄청 개운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맞지? 이거를 나중에 공개해서 이걸 찍어도 지금 먹는 거예요. 네. 이게 또 지금 복껍질 무침이에요. 복껍질 무침이고 이게 백죽 불고기. 다 보고 술 먹은 다음날 진짜 맛있어. 근데 어디 가도 카메라 갖고 가잖아. 네. 서비스가 있어. 아.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카메라를 찍으니까 전복 두 개 주고. 아. 근데 전복 두 개가 미국에서 엄청 비싸. 여기서 뭐 그냥 한 10불 정도 하겠지만. 여기서 10불.